네, 저는요 지금 비가 엄청 내리고 있는데 요즘 장마철이라고 해서 일기예보 보면 거의 비가 찔끔 내리다가 약간 동남아 쪽으로 멈추고 했었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퍼붓네요. 지금 제가 우산을 쓰고 했는데 우산을 뚫고서 지금 빗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아마 오늘 제가 찾아가는 이분은 아마 조만간 대박이 나지 않을까.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린 날 이 비싼 몸값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저기 의뢰인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비 오는데 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거 비 엄청 오네. 오. 계단이 좀 높아요. 와, 이건 완전히 옛날 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야. 살 때 옛날에 그 친구 집 그렇죠. 놀러 갔던 그런 갑자기 기억이 나네. 여기에서 예. 보일러씩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제 물건 같은 거. 아, 보일러씩? 사람들 여기가 집이라고 착각을 하더라고. 네. 네. 오, 저거 오시네. 네, 이야, 분위기, 이 아득한 분위기, 이거 뭐야? 아니, 물잔이 아니고, 이게 내 눈에는 와인잔으로. 아, 네. 네? 자, 또 아. 이렇게 마시는 것, 나름 또 분위기 네. 내는 거 좋아. 이게, 제가 볼 때, 네. 요즘에는 모든 이 수도권이 다 도시화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런 장소가 더 귀하잖아요. 그렇죠. 냉장고고. 그렇죠. 좀 열어봐도 되나? 네. 네. 야. 방울토마토, 계란, 저기 복숭아, 우유. 아, 건강은 또 엄청 챙기시네. 아, 건강 없으면 이러면 다 있지. 어, 커피포트에 밥솥에 전자는 있을 거 다 있네. 이 기타도 있어요? 기타도 있어요. 이 접이식 기타라고. 접이식 기타? 아, 폼이에요? 진짜 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쳐요? 리모델링을 하신 거예요? 리모델링은 딱히 안 했고 이런 이제 예. 정보라던가 이런 이제 약간 인테리어들을 제가 했죠. 이거 같은 네. 경우는 제가 벽지를 다 바꾸긴 했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얼핏 아, 좀 쳤어. 그러니까 벽지를 그렇죠. 직접 다 하시고 네네. 그다음에 이런 그렇죠. 소품 같은 네. 걸 좀 하시고 여기 비가 와서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아 여기도 뷰 좋다. 또 뷰가 또 일하기에 굉장히 하, 이게 이 뷰를 보면서 재택근무를 한다는 것은 일을 안 한다는 얘기야. 모르겠어. 제 20대보다는 네네네. 풍요로운 것 같아. 아니면 좀 작은 공간이더라도 네. 적은 비용에 네.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를 가지고 네.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서 네. 가격대가 높은 그런 네. 소품들보다는 좀 네. 저렴한 그런 네. 소품들로 좀 인테리어 해보자 해서 했는데 그게 또 가능하더라고요. 지금 이 집은 한 6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얼마예요? 얼마? 여기는 보증금이 한 500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 월세 30만 원. 물세는 이제 5천 원. 관리비는 따로 없습니다.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본인 생각하실 때? 주거비. 예. 주거비나 배달비만 좀 아끼면. 뭘 많이 시켜주세요? 아, 그렇죠. 예. 혼자 있으면 뭔가 예. 먹을 게 땡기더라고요. 재테크를 하는 건 있어요? 저축은 네 하고 있죠. 청년 희망 적금. 청년 희망 적금 제가 알기로는 금리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굉장히 네. 높고 네. 한 달에 한 50만 원씩 계속 넣으면 2년 뒤에는 네.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50만 원씩 넣고 계세요? 그렇죠. 네. 와, 그러면 2년 뒤에 목돈이 좀 생기는 거네. 요즘에 뭐 2030 특히 뭐 20대는 코인 많이 한다. 뭐 주식 한다. 아, 그렇죠. 사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돈 몇만 원만 있어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신다고요? 주식을 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이게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네. 뉴스나 여러 가지 SNS 통해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 코인으로 돈 벌었다, 뭐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또 볼 거잖아요. 그렇죠. 별로 뉴스에 예민한 편은 아닌가 봐요. 아니 그러면은 지방 아파트나 서울의 뭐 주택들, 오피스텔을 다세대나 지방 아파트 뭐 500갭 투자했다, 뭐 전세 끼고 네, 뭐 천만 원 가지고 뭐 서울의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다세대 주택 투자했다 그거는 해보고 싶은 소액이면은 시드가 한 뭐 500이든 천만 원이든 뭐
그게 여건이 된다면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렇죠. 해봤죠. 네. 좀 두려움이 있는 건가요? 두려움이 좀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게 꼭 나쁜 것만 아닌데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물가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도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 오늘도 0.5% 빅스텝으로 올려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가 2.25% 되고 물론 그러면 또 예금금리도 올라가겠지만 예금금리가 뭐 몇 프로대일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네. 대출금리가 아니고 예금금리는 그냥 일반금리는 거의 이자가 없는 거고 적금해봐야 뭐 2%대 그게 이제 6개월짜리냐 1년짜리냐 뭐 다 거기에 따라 조금 더 다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예금금리보다 훨씬 높은 게 물가란 말이에요. 물가가 지금 6%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어쨌든 간에 은행에 넣어놓으면 돈을 까먹는 격이거든. 화폐가치가 오히려 하락하는 거잖아요. 물가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실물자산에 투자를 해놓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 돈은 안 잃는다. 일단은 약간 보수적인 건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안 잃는 거지 실질적인 가치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깊이 안 해보셨어요? 깊이 안 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깊이 안 하기 때문에 있는 건데 깊이 해보면 아 내가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 돈이 도망가지 않은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그거를 깨달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물론 그 마음도 알아요. 그 이제 투자를 안 해보신 입장에서는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은 아니 뭐 내 돈 500천만 원 들어갔는데 뭐 보니까 한 2억짜리인데 500천만 원 가지고 2억짜리 어떻게 사? 겁난다. 근데 그게 이제 레버리지거든. 우리가 레버리지가 대출을 하려고 하는 게 있고 레버리지라는 게 쉽게 보면 지렛대에 올리잖아요. 그렇죠. 네. 이 여기까지가 매매가면 여기가 전세가가 있어. 그럼 내 돈은 요만큼만 들어가면 되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사실은 세입자보다 내 돈이 지분은 적은 거예요. 근데 주인은 누구예요? 나잖아. 그렇죠. 본인이죠. 그게 지렛대거든. 대출을 받든 대출을 이만큼 받고 보증금 이만큼 받고 나머지 내 돈이든 전세를 끼든 이게 이제 지렛대인데 이 지렛대를 활용을 해서 자꾸 굴리고 할 필요는 있거든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맞는 말씀인가. 근데 이제 물론 본 적이 없어서 그 타이밍도 중요해요. 타이밍도 중요하고 또 요즘처럼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가격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조금 타이밍도 보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저는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좀 이런 감각을 아 이거는 나랑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야. 그것부터 버려야 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자하고 부동산 살까? 그것부터 생각을 하고 그거를 꼭 투기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남이 하면 투기고 내가 하면 투자하고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판단력이 쓰려면은 꾸준히 공부를 해야 돼요. 시세도 지나다니다가 그냥 어? 요즘에 얼마나 그냥 빅데이터 잘 돼 있어요. 보면 시세 보고 계속 보다 보면 그런 재미가 또 있거든. 이 시세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재미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좀 생활화하면은 갑자기 가다가 저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저는 조깅할 때 한강도 갈 때도 있지만 주로 한강보다는 대로변을 많이 뛰어요. 대로변 뛰면서 이 대단지 아파트 남의 대단지 아파트 시세 봐. 그 다음에 전세 월세 시세 봐. 아 갭이 여기는 60%구나 70%구나 좀 가다가 또 상가 나와. 상가 나면 여기 대로변에 땅 한 평당 얼마일까? 강남역이 한 평이 얼마일 것 같아요? 강남역 100만 한 평에 100만 원? 강남역인데? 더 한 평에 봐 이거 너무 감각이 없다. 한 평에 7억이에요 최근 거래된 게 100만 원이면은 거기서 빌딩을 사지. 아이고 평당 100만 원이면 그러니까 지금 안전이 뭐냐면 그 공부를 좀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당장 뭐를 사겠다는 것보다는 그거를 좀 관심을 갖기 시작을 정말 해야 돼. 조금씩 처음에는 그런 게 있어요. 좀 아 나랑 아무래도 사람은 당장 나한테 닥친 일부터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하루에 20분이든 30분이든 10분도 좋고 숙제라고 생각을 해버려. 아예 하루 일과 중에 하나다. 지나가다가 그냥 일단은 내가 많이 가는 거리 우리 집 주변 전월세 땅 한 평당 얼마 집 얼마 아파트 얼마 또 가다가 상권에 상권 저는 상권 구경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여기는 커피숍이 많이 있고 아 여기는 뭐 베이커리가 많이 들어왔고 아 여기는 뭐가 많이 들어왔고 왜 그럴까 그러면은 운동하면서 걷고 뛰고 해도 시간 한 시간 금방 가더라고. 그러면 어때요? 밤에 많이 드시려면 운동 좀 하셔야 돼. 아 네, 운동해서 상권도 보고 그래야지 살을 좀 빼고 또 먹고 빼고 먹고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막 뭐 다양한 이제 부수입이라든가 이제 재테크를 하는 방법도 네. 있지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이 우리나라는 돈 좀 벌려면은 부동산입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특히 왜냐하면 인구 밀도가 높고 미국 가봐요. 미국 우리가 이제 시내를 다운타운이라고 그러죠. 이 다운타운. 다운타운 안에는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게 거기는 콘도라고 그러는데 콘도는 좀 있어요. 거기서 아파트는 임대 주는 용도고 보통 콘도를 우리나라 아파트라고 그러는데 거기만 조금 높은 건물들이 있고 그 다운타운만 조금 넘어가도 다 단독주택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높은 건물이 아파트가 많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구 밀도가 높지 않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파트가 많다는 거는 인구 밀도가 높다는 거. 특히 어디? 서울 수도권이 많이 있죠. 인구 밀도가 높고 또 무슨 개발 이슈가 있고 굉장히 또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네네. 더 사는 게 뭐예요? 노후 용도잖아요. 노후에 오피스텔, 뭐 다세대 아파트 사가지고 월세 받고 또는 뭐 그걸 재개발돼서 뭐 그런 어떤 투자 용도 내지는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먹어서 수입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사실은 옛날부터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유 나는 퇴직하면 은퇴하면은 월세 받아 먹어야지. 그게 누구나 사실은 꿈이었어요. 그게 이제 작은 꿈은 조그만한 거 사는 거고 큰 꿈은 뭐야? 건물 사는 거잖아요. 건물주 되는 거. 우리나라 임대의 90% 이상이 민간 임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투기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걸 투기라고 생각해서 다 그러면 팔라고 그러면 그걸 누가 국가에서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재정이 뒷받침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부동산을 가지고 어떤 수익을 내는데 하려고 하는 것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변하지는 않고. 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이거는. 여태까지 장대장TV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여태까지는 재테크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었는데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아, 재테크는 선택사항,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를 좀 알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조언을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듣고 싶고요. 장대장TV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